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이렇게 지금 제가 설레는 순간이 많지가 않은데 너무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겁니다. 자, 원래 제가 당초에 여러분들한테 약속해 드렸다면 렉스의 Alien 일본 힙합 리액션 비디오가 올라갔겠지만 이것부터 먼저 리액션 비디오를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듭니다. 제가 커뮤니티란에도 공지를 드렸던 바와 같이 저의 어린 시절 우상과도 같았던 일본의 힙합 그룹이 있었어요. 바로 엠플로입니다. 오늘 그래서 엠플로의 리액션 비디오를 할 텐데 엠플로가 지금 00시 기준으로 새로운 뮤직비디오 텔미텔미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 텔미텔미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뮤직비디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는 엠플로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올드팬이에요. 2010년 이후에 엠플로의 음악은 잘 듣지는 않았지만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엠플로는 거의 뭐 앨범을 제가 많이 샀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팬이었고, 특히 2018년부터 그 잠시 탈퇴했던 멤버의 리사님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버버, DJ 타쿠, 리사 이 3인조 완전체가 되어서 돌아오는 지금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자니 아 진짜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납니다. 뭐 수많은 제가 좋아하는 히트곡들이 많이 있어요. 뭐 LOT, 빈솔로, Come Again, Prism, How You Like Me Now, The Love Ball, Miss You. 아 뭐 셀 수도 없죠. 특히나 또 여기 멤버이신 버벌님은 제일 교포 미쳤고, 오래전부터 한국 아티스트들과의 교류가 너무 많았고, 제가 좋아하는 힙합듀오 진우션 형님들의 앨범에도 예전에 피처링 하셨던 것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이프이신 또 MVC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윤, MVC 윤님도 한국인이시고, 참 한국과 인연이 많은 그룹이 엠플로예요. 게다가 이번에 엠플로가 2000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엠플로 러브스 이제 시리즈로 해서 엠플로와 객원 아티스트를 이제 데리고 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을 했죠.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했던 러브스 프로젝트에서 좋아했던 가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보아도 있고, 공전의 히트곡 미스 유에 불렀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던 멜로디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이 멜로디라는 아티스트는 한국 사람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 미스 유라는 곡이 워낙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아름다우신 미모를 갖고 계셨고. 자, 이번에는 엠플로 러브스 프로젝트에 누가 참여를 했느냐. 야, 또 이름을 저는 여기서 볼 줄은 몰랐는데 하이어 뮤직의 CK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오탕하오의 리액션 비디오에서 CK를 봤는데 여기서 또 CK를 보네요. CK는 근데 일본 아티스트들과 교류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또 JP 더 웨이비랑도 협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처음 보는 아티스트인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유? 이라는 여성 보컬과 무카이 타이치라는 남성 보컬리스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워낙 러브스 프로젝트는 눈여겨보고 있고 발전 가능성 있는 아티스트들을 픽업을 해서 보컬로 맡기는 약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가수들인 것 같아요. 아, 뭐 이거 가슴이 설레서 무슨 뭐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제 채널에서 엠플로 이분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다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예, 시작을 해보죠. 엠플로 러브스 CK 1 무카이 타이치 텔미 텔미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익숙한 인트로다. 원래 여기서 미스 유 같으면은 붐 클랩 붐 뿜뿜 클랩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아, 리사 누나 여전히 섹시하셔.
이분이 무카이 타이치 맞죠? 오 좋은데? 엠플로우는 힙합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너무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한 음악도 많이 들려줬는데 엠플로우 음악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우울한 음악이 없어요. 항상 언제나 긍정적이고 사랑이 가득한 음악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사랑은 넘쳐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섹시하다. 오! 야, 엠플로 뮤직비디오에서 CK를 보다니, 야, 이거 싫어인지, 싫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되게 귀여운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엠플로 음악들의 대부분은 축제 음악이야. 다 축제를 위한 음악들이 많아요. 진짜 CK는 좀 보면서 대단한 게 오히려 요즘에는 해외에서 많이 러브콜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가 되었다는 게 되게 놀라워요. 한글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한 거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뀔 수 없어. 버블 이 형님은 항상 은근히 랩 가사에 한국어 문장을 하나씩 넣는 것 같아. 예전에 진우션 피처링한 부분에서는 버벌 형님이 그러기엔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기에 라고 그러기엔 만만하지 않은 세상이기에 떠들어대는 그대로 그저 앵무새 가사를 넣었던 게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아 역시 그 한국인의 피를 갖고 있는 버벌 형님답게 또 이렇게 한국어 가사가 한 번씩 나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제가 생각하는 일본의 베스트 래퍼 중에 한 명이에요, 버벌은. 진짜 저는 옛날 그 하이 라이크 미 나우에서 버벌의 래핑은 절대 잊지 못해요. 아 그런데도 이 형님은 여전히 트렌디해.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 리사 누나. 참 진짜 리사 누나는 아우라가 느껴졌던 것 같아. 되게 이국적인 외모도 한몫했었지만 그 목소리가 참 들으면 들을수록 세련되고 섹시한 것도 있고 신비스럽고 참 여러 가지의 느낌을 많이 가져다주는 리사 누나의 목소리였어. 여전하시네 진짜. 리사 누나가 센터에 있으니까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같은 느낌이다. 아 좋아요. 한국과 일본의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협업하는 거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네. 엠플로우의 음악에는 약간 장벽이 없어. 엠플로우 음악의 음악에는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너무나 자유로운 음악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힙합의 어떤 뭐 계율? 룰? 이런 거를 엠플로우한테 대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엠플로우의 음악은 한국에도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한테 인스피레이션이 됐어요. 뭐 대표적으로 저는 엠플로우 음악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국에서 힙합 그룹이 에픽하이거든요. 에픽하이도 힙합의 틀을 좀 벗어나 좀 자유로운 음악을 하는 그룹이 되었잖아요. 저는 에픽하이 음악 들을 때마다 엠플로우의 인스피레이션을 좀 많이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아, 또 이렇게 엠플로우가 다시 그 러브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게다가 CK를 데리고 또 한국과 일본 아티스트가 뭔가 화합하는 이런 느낌을 만드니까 아 너무 너무 보기 좋아 진짜로.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엠플로우의 음악을 리액션 비디오를 만든다는 게 지금 저 자신으로서 너무 감동적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너무 감동이에요. 저는 그들의 음악을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올드 팬이기 때문에 감동이 들어요. 편집 작업을 하면서 엠플로우의 옛날 앨범부터 한번 다시 한번 다 들어볼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앨범이 엑스포 엑스포였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칭찬들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